오늘은 드디어 애기집 보러 가는 날입니다. 점심 먹고 2시에 애기집 보러 가거든요. 제발 오복이 집 잘 지었기를 바라면서 점심을 준비해 볼게요. 오늘은 콩불 먹을 거예요. 어깨 구멍은 오, 빵이랑 비타민, 유산균, 그리고 제가 오메가. 이게 하루분이에요. 이거는 튼살 오일. 이거 좋다고 해서 구매했고. 쿠팡에서 산 인민아웃 키트입니다. 이번엔 성공하길 바라면서. 얼마 걸리는지 보자. 많이 걸리는 사람이 2차 사기. 일단 기도 안 하나. 아빠 기도 안 하나. 어? 살살 끌으시는데. 할아버지 당첨. 저 임신했어요가? 아 진짜? 진짜가? 아! 만만해 보이네. 간식 안 먹어? 언니가 뺏어 먹을까?
사람은 입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요리하고 먹으려고 앉았는데 식은땀이 너무 나면서 토할 것 같으네요. 이게 입덧인가? 속이 너무 안 좋은데. 콜라라도. 또 먹어지네. 아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나? 이 모자가 푹 눌러 쓰는 거서 그거 쓰고 가자. 뭐 너무 심해. 아 지금 미치겠네. 목은 진짜 많이 가라앉았다. 진짜 심하네. 배고프지? 응? 응? 너무 멋지네. 먹어볼까? 아직 부러긴 한 거 안 먹고 있어서. 와 고기 진짜 맛있다. 아 진짜. 응. 짱튀기랑 배는.
진짜 좋아요. 친구들 한번 맛있다. 근데 미나리가 들어가서 진짜 맛있다. 개운하다. 무슨 맛이냐면 남한테 주기 싫은 맛. 유진이랑 거의 입으로만 갈아주면 되겠다. 다 먹어간다 오빠. 완료.